청춘들을 만나봅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네, 본인 소개를 부탁드립니다. 안녕하세요. 노래를 사랑하는 김태범 인사드립니다. 이곳 반갑습니다. 이 본천편에서 동물 형제를 너무 잘 내서 정말 많은 시청자들에게 감동을 줬습니다. 여기서 조금만 보여줘야지요. 삼척의 동물들 한번 만나볼까요? 이거 뭔지 하루 전에 왔으니까 삼척의 동물들 웬만한 동물 다 만나봤습니다. 자, 삼척의 동물 소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삼척의 아침을 알리는 박소리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잠에서 들겠어요. 조금 잠 깬 닭이도 있어요. 네, 잠에서 깬 닭입니다. 삼척에도 소를 키우고 염소도 키웁니다. 삼척의 소소리, 소소리와 염소 소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삼척 연못은 깨끗합니다. 그 연못 속에서 우는 개구리 울음소리. 삼척의 개들은 낯선 사람이 오면 이렇게 짖습니다. 낯선 사람이 오면 고양이도 짖습니다. 삼척의 돼지가 밥을 달라고 울고 있네요. 와, 대단하지요? 이 정도입니다, 이 정도입니다. 그 전에 보니까 김영호 씨도 술 취한 개 소리를 내드려본 것 같습니다. 뭔 또 술 취한 개 소리요, 개 소리는. 자기는 좋은 거 다 해놓고 나한테는 술 취한 개를 또 하네. 자기는 멀쩡한 거. 그러려면 박수를 쳐야지 그 얼마짜리. 진짜 한번 보여드려요? 네! 비싼 건데. 개가 막걸리 한 잔 먹었어. 잘 친다. 개만 있습니까? 닭도 있지 않아요? 술 취한 닭. 별로 웃지도 않는데 울지. 술 취한 닭도 한번 보여줘요. 보통 닭은 술 취한다 그걸 못해. 술 한잔 못하냐. 이분들이 너무 오래 앉아있어서 배가 고프셔서 잘 안 웃는 거야. 이분들이 배만 불렀으면 엄청 웃었을 거야. 어? 이게 술 취한다는 게 얼마나 웃겨. 이런 동물 소리를 심사하는 게 아니라 노래를 심사하는 겁니다. 네, 노래를 잘 하셔야 돼요. 어떤 노래 준비했나요? 삼척의 여자가 삼척 김씨입니다. 네. 삼수갑산을 부르겠습니다. 삼척 김씨가 왔어요. 삼수갑산 박수로 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.